기분 좋은 소식이 부족한 요즘이기에 오늘의 첫 소식은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미국 골드만삭스의 전 자산운용 회장이자 영국 재무부 차관 출신의 저명한 경제 전문가 짐 오닐은 아세안포스트에 기고한 자신의 칼럼을 통해 한국이 다시 한번 정상에 서게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는 OECD가 한국에 대한 2020년 실질 국내 총생산 전망치를 기존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0.8%로 수정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는 한국이 다른 OECD 회원국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뛰어나다는 것에 자신감을 더하는 반면, OECD 37개국은 평균 7.6%의 실질 국내 총생산 위축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한국과 비교되는 자신의 나라 영국 심각성을 언급하는데요. 영국에서는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올해 경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1.5% 감소할 것이라는 이전의 전망에 이어 20.4%라는 기록적인 2분기 감소를 발표하기 바로 직전에 이 소식이 나왔는데, 그러한 예측은 단지 예측일 뿐이며 다른 공식 출처보다 조금 낮거나 더 나쁠 것이 없는 예측치이지만, 국가 간의 비교를 목적으로 내놓는 OECD의 전망은 신뢰할 수 있다면서 세계 경제 회복의 모델 한국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OECD의 보고서는 한국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두드러진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며, 한국은 오랫동안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모델이었으나 이제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 경제국들에도 역할 모델이 되어가고 있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인 한국의 훌륭함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돌이켜보면 한국이 중국과 가깝기에 연초 다른 OECD 국가들보다 팬데믹으로 인해 더 고통받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초기 피해국 중 하나인 이탈리아와 그로부터 2주 후에 영국과 달리 한국은 적절한 대응과 예방을 해왔으며, 현 시점에서 한국의 어떤 요인이 영국, 이탈리아와 이렇게까지 큰 차이점을 만들었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에게는 자신만의 근거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는 추측하기를 지난 수십 년 동안 특히 잘해왔던 한국 경제에 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올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의 봉준호 감독이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모든 이들은 한국을 주목하라 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한 적 있다면서, 한국은 종종 경직되어 있고 교육에 집착한다는 편견이 정형화되어 있지만 실상은 이런 세계 최고의 예술영예 중 하나를 받아낸 국가였음에 찬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이 논평을 작성하고 발표하던 사이에 한국에서 마침 첫 확진자가 나왔다면서, 혹시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 누군가 자신의 찬사를 반박할 것을 우려했으나 그로부터 거의 6개월이 지난 지금 한국은 다시 한번 잘 해결한 것이 분명해졌다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는 보다 광범위한 기준에서 한국은 두 가지 간단한 이유로 다른 나라의 모델이 되었다면서, 첫째로 지난 40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 유일한 국가로서, 그가 1980년대 초반에 직장에 들어갔을 때 한국은 아프리카 국가들 수준의 경제였으나 오늘날엔 스페인만큼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이며, 또한 한국은 성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을 수용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했는데, 자신이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을 때 180여 개국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지표 작성을 주관하였는데, 한국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것 외에도 첨단 기술 채택 및 확산 조치에서 특히나 높은 점수를 받았고, 심지어 미국보다도 높은 점수를 받았던 국가였다는 것이 그 두 번째 이유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골드만삭스는 메인프레임 컴퓨터에서 휴대전화에 이르기까지 특정 기술을 발명하거나 제조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가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포착했는데, 오늘날 한국이야말로 기술적으로 집약적인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지적 위험을 감시하고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 것에 있어서는 팬데믹의 맥락에서 볼 때 거의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것인데요. 국가의 재무차관의 자리에 있었고 세계적인 금융투자사 골드만삭스의 자산운용을 책임졌던 전문가가 바라본 대한민국은 우연히 세계의 방역 모델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럴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나라였다는 것과 그 구체적인 이유까지도 설명해주어 매우 기분 좋은 소식이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소식은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몇 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우리와 같은 강제 휴교 상태의 일본 청소년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일본의 아사히 론자와 프레지던트 온라인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인해 일본의 10대 청소년들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들 사이에서 휴교 기간 동안에 자신이 임신한 것 아니냐 하는 상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본의 청소년들은 학교가 휴교하고 외출도 자제해야 하기 때문에 놀러 나가지도 못하여 부모가 밖에서 일하는 시간에 집에서 성관계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해 시에는 사회 불안에 의해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데이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요구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성관계를 했다, 남자친구가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아버지나 형제 등의 가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받았다 라는 등의 상담 사례가 있으며, 10대들의 임신, 낙태 상담 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피임에 대한 예방교육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지금 일본은 팬데믹에 가려져 있을 뿐 또 하나의 무서운 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도 아닌데 일주일간 1만 명 이상이 응급실로 실려나가게 만들고 있는 이 재해는 바로 일본의 살인더위라는 것인데요. 일본의 마그마그 뉴스는 팬데믹만이 아니라 열사병으로 일주일간 1만 명 이상이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으며, 지난 10일부터 16일 사이에 무려 1만 2,804명이나 되는 사람이 열사병으로 응급 이송되어 15일까지 53명이 사망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열사병은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팬데믹으로 밖에 나갈 기회까지 줄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기사는, 여기에 일본에는 고연령 인구들이 많아 더욱 심각하다 우려하고 있는데요. 여러모로 현재 일본은 많이 힘들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중국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중국이 그들의 열망이라고 하는 중국몽, 그 헛된 꿈에서 깨어나게 될지도 모를 상황이라는 소식입니다. 프랑스의 르피가로는 중국의 새로운 실크로드라 불리는 일대일로가 현재 팬데믹에 가려져 있을 뿐 돈과 노동력 그리고 원자재 부족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으며, 그 웅장한 프로젝트들이 차단되고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일대일로는 2013년 시진핑에 의해 전 세계에 중국의 빛을 전파하고자 출범했던, 파키스탄과 중국을 연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버마, 알제리 또는 케냐까지 연결하고자 했던 광대한 계획이었는데, 1년의 주요 작업을 거치면서 많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무기한 연장되거나 경우에 따라 완전히 취소된 프로젝트들도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 당국자들은 6월 중순에 이 프로젝트들 중 20%가 매우 큰 영향을 받았고, 30에서 40%는 작은 영향을, 40%는 매우 작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지만, 실제 일대일로 프로젝트들은 팬데믹으로 원자재 조달이 중단되고 국경의 폐쇄로 노동력도 정체되어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공급망이 파괴당한 상태로 재정적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미국의 국제전략연구소 ISS의 분석가 데이비드 고든의 말을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5개 대륙에 걸쳐 2,600개의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는 이 일대일로 계획은 이번 팬데믹의 영향으로 중국 정부에게 큰 타격을 떠안기게 되었다며, 중국은 더 이상 돈을 갚기 어려운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시진핑의 공식적인 연설에서도 점차 뒷자리로 밀려나고 있는 이 일대일로는 아직은 중국의 공식적인 우선순위로 남아있지만, 이것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넘쳐나던 열정은 경제학자와 권력의 일부 측근들 그리고 대중의 비판으로 인해 가려져 있다는 기사는, 심지어 외부에서도 비판이 시작되었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일부 채무국들은 이미 유보를 선언하고 프로젝트 종료에 서명을 한 상황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부흥의 꿈인 중국몽의 혈관이라 할 수 있는 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현재 중국의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끊임없이 지출만 일으키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이런 암울한 경제적인 전망이 더욱 도드라진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중국의 이런 일대일로에 대항하는 중국 고립 정책을 계속 펼치게 된다면 점차적으로 이 중국몽의 전망은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유수의 언론들은 현재 중국의 외교총괄인 양제츠 위원이 한국과 싱가포르
싱가포르를 연이어 방문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이런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미중 갈등이 첨예한 현재 시점에서 이 방문이 우리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전략적인 판단을 잘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글로벌 타임즈는 특정 국가와 달리 중국과 한국은 대유행 기간 동안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으며 이 기간에 무역, 투자 및 개인 교류를 위한 녹색 채널 개방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왔고 특히나 대유행 이후 양국의 협력 심화에 대한 부분이 양제츠 위원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는 동북아 전략 연구소 수석 전문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도발로 초래된 지역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가로서 이번 방문의 목적지인 한국과 싱가포르를 선택했다는 것인데요. 인도의 인디언 익스프레스는 이런 한국의 상황에 대해 한국은 미중 간의 줄다리기에서 오랫동안 울타리에 머물기 힘들 것이라며 특히나 통신과 디지털 및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주요 잠재적 대안으로 간주되는 최고 수준의 경제를 가진 한국은 결정을 미루기가 더 힘들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대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국가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수 있으나 가능하다면 인도 언론의 시각처럼 미중 간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가장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BK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